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를 뭐 간단하게, 칠판에 한번 좀 적어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부터 시작해서, 예, 뭐 증폭, 그 다음에 뭐 발진 변복조, 뭐 그 다음 펄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아날로그 범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전원회로부터 나가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전원회로는 여러분들 2차터로 되어 있죠? 2차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뭐 파워는 대신호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소신호는 뭐 전압 증폭 예로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완충 증폭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뭐 FM파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FM 변조 예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FM에 대한 뭐 수리적인 거는 이제 통신이론 쪽에서 좀 다뤄드리면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식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통신이론에서 한번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전자회로에서는 주로 이제 서킷 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쉬울 거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원회로는 여러분들이 그 일단 다이오드가 뭔지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자, 이렇게 이제 뭐 그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는 넘어갔다고 보고, 난이도는 좀 많이 올릴 생각인데,
한번 봐서 못 따라오면 조금 조정을 하겠어요. 일단은 기초부터 좀 난이도를 좀 올릴 책에 벗어난 내용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PN정신인데, 자, 여기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고, 소수 캐리어는 전자고, 여기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 소수 캐리어는 전공. 자, 캐리어는 이제 전화를 운반한다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PN정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밀도가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온 상태의 층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 전계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거를 우리가 포텐셜 배리어, 전위장벽 또는 공핍층,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산이 멈추죠? 자, 확산이 멈추는 이유는, 자, 여기에 이제 이 다수가 전공은 플러스잖아. 이게 전공이라고 만약에 해보면은, 자, 이 전공이 플러스면은, 자, 플러스 플러스는 서로 반발하죠.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야. 못 오게 막으니까. 그러면, 자, 이쪽에 마이너스 전자. 자, 전자는 어때요? 뭐 전자 대충 그리면 이런 전자들은 또 얘가 모두게 막는 거야. 반발, 마이너스 마이너스 반발 반발. 그러니까 다수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큰 전류 흐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포텐셜 배리어, 전위장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어떤 이 흐름을 딱 지금 막은 상황. 이게 이제 열평형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다수가 움직이게 해주려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서킷 관점에서 다수가 움직이게 해주려면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너지겠죠. 무너지면은, 자, 어떻게 돼? 여기 전자는 이쪽으로, 전공은 이쪽으로 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 여기 0.7V 이상만 인가를 한다면은,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요거를 뭐라 그럴까요? 요거를 온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스위치로 쓰는 다이오드는 여기 온 상태다. 그런데, 자, 요거를 자, 요거를 요렇게 걸어 보면, 자, 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죠. 그러면은 오히려 요 층이 더 넓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류가 아주 안 흐르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 소수가 뭐예요? 전공인데 마이너스 보이죠? 여기 소수는 뭐예요? 전자인데 이거 보이지? 그 소수가 조금 움직일 수 있겠지? 그래서 아주 미소 전류가 흐른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누설 전류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역방향 포화 전류라고도 얘기하는 친구도 있다. 자, 그러면 얘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니까 얘는 오프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어느 정도냐면은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의 단위니까,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니까 무시할 정도로 작은 전류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 지금 물성적인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회로로 들어가기 전에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주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물성적인 걸 얘기하려면 페르미 뒤에 나와야 되고 막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걸었을 때 이 공핍층의 두께는 이 전압하고는 비례관계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두께가 이런 관계입니다. 뭐 이런 식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한 다이오드가 뭐예요? 이게 바렉터 다이오드 또는 베리어블 캐패시턴스의 준말, 바리캡 또는 바렉터. 가변 용량 다이오드죠. 그래서 요 C가 바로 뭐예요? 요 C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왜? 자, C는 자기학 기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비례 상수로 쓰면은 K로 때리고, 요거는 루트 VR 이렇게 쓰면은 가변 용량 다이오드는 인가되는 전압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이런 용량값을 얻을 수 있는 소자가 되는 거죠. 이게 뭐다? 가변 용량 다이오드다. 요식 정도 하나는 좀 챙겨놓는 게 좋겠어. 요건 많이 나오는 다이오드야. 가변 용량 다이오드. 자, 얘가 오프 상태죠. 얘는 온 상태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전압으로 구동하는 전자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 전압으로 이렇게 전압 걸으면 온 되고 이렇게 전압 걸으면 오프 되죠. 전압으로 구동하는 전자 스위치,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압 구동 전자 스위치다. 이렇게 우리가 다이오드를 해석할 수 있다. 다이오드는 이렇게 걸으면 온, 이렇게 걸으면 오프,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압 전류, 여기가 뭐라고요? 온. 여기가 뭐라고요? 오프. 자. 그런데 몇 볼트에서 온 된다고요? 0.7볼트에서 온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모델 해보면은 이렇게 스위치는 스위치인데 0.7볼트가 있어. 네, 이런 모델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아니야, 여기에 저항도 있어. 그러면 얘는 이런 모델이 요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예, 정리하자. 요거가 뭐라고? 요거야. 응? 자, 요거가 뭐야? 요걸 표시하는 게 영어라고. 됐죠? 다이오드는 이렇게 우리가 회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회로적으로. 등가회로적으로. 등가회로적으로. 자, 그래서 온, 오프. 온, 오프. 0.7. 전위장벽 무너뜨리는 0.7. 그 다음에 약간의 저항 있다. 그럼 기울기로 이 저항값을 표시하면은 다이오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하게 얘기했죠. 지금 물성적인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서킷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뭐 그것이 따질 필요는 없고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실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조금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역방향 포화 전류, 누설 전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순방향이죠. 그런데 역방향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하나 있다. 이렇게 가다가 예, 이렇게 가다가 얘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온 상태가 되는 거야. 온 상태. 여기를 뭐라 그러냐, 바로 브레이크 다운 항복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역방향에서 갑자기 온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 요걸 이용하는 다이오드가 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그리는 제너 다이오드죠. 이게 바로 제너 다이오드야. 자, 제너 다이오드. 자, 제너 다이오드는 자, VZ 이상에서는 온대는 거죠. 온대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내가 다이오드 몇 개 얘기했어요. 이거 뭐라고요? 가변 용량 다이오드. 이게 뭐라고요? 제너 다이오드. 정전압 다이오드. 그러면은 이 가변 용량 다이오드는 서킷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C 여기를 CT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동조공진 주파수가 E5 루트에 LC 플러스 CT 분의 1. 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콘덴서 병렬은 저항의 직렬처럼 계산하는 거 기초에서 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압을 인가해주면 요 값이 바뀔 거고, 요 값이 바뀌면 요 값이 바뀔 수 있죠. 이게 뭐예요? 가변 용량 다이오드. 이런 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전자 동제로라고 그러는 거야. 전자 동제로. 전자 동제로. 전압 가지고 C값 바꿔서 F값 바꿀 수 있는 동제로. 영어로는 추너. 추너. 동제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 쓰이는 겁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요 전류와 요 전류의 합이 I라 그러면은 요거는 IL, 요거는 IZ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요 보세요. 자, 요거 봐봐. 요 플러스지, 마이너스지. 그러면은 요 VS가 계속 커지고 싶어도 지금 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커지고 싶어도 어때요? 커질 수가 없죠. 여기서 딱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는 VZ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여긴 정전압이 유지가 되는 거죠. 얘가 커지. 자, 역방향 맞아요. 얘가 계속 증가해도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VZ이 딱 걸리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전압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전압이 딱 걸리니까 정전압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랬더니 이건 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런 친구들 이해를 해야지. 그럼 봐봐. 요 I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뭐하고 뭐예요? 오음 법칙으로 쓰면은 VS V 요거죠. 맞나요? 자 여기 전위차가 요 전압하고 요 전압의 전위차가 요거고 저항은 이거니까 오음 법칙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이 계속 커지는데 얘는 일정하다. 그러면 얘는 커질 건데 어떻게 정전압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보자. 이렇게 증가하는 전류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증가하는 전류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자, 두 개 중에 한 군데로 가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겠죠?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기로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로 다 가버린다고. 왜 여기로 가요? 여기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게 저항이 커요? 작아요? 저항이 작죠?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이쪽에 전류는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야. 자, 그거를 식으로 쓰면은 IL은 I에서 요건데 자, 얘가 증가하는 전류가 다 여기로 이렇게 가니까 얘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전압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해로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뭐 외우거나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회로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래야지 회로가 복잡해져도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다시 합시다. 얘가 커져도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는 요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얘가 커지면은 얘가 커지는데 커진 전류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안 가요. 여기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는 가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정전압이 유지가 된다 하는 것 정도 이해하면은 되겠어요. 자, 정전압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써요? 역방향으로 써요? 역방향으로 쓰는 거죠. 그럼 순방향은 일반 다이오드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일반 다이오드하고 똑같죠? 순방향은 일반 다이오드하고 똑같고 역방향만 이거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항복에 대한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어벌런치 항복하고 하나는 제너 항복인데 그거는 뭐다? 그거는 물성 쪽이라 그랬어. 지금 물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킷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서킷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자, 그러면은 요거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필요한 소자들은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바로 수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트랜지스터 아니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들으면 돼. 응? 자, 이 트랜지스터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흔하게 뭐 이렇게 보는 회로가 이렇게 생긴 회로죠. 자, 요거는 물성적으로 얘기한다면 NP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NPN 여기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전압이 요 전압하고 요 전압하고 요 전압이 크고 요 전압이 크면은 얘는 무슨 상태가 됩니까? 바로 온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세츄레이션 리전. 포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ETR을 증폭기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TR의 용도 중에서 스위치라는 용도가 있어. 증폭기도 있지만 자, 스위치를 쓰는 용도는 여기에 전압을 여기 전압보다도 높게 걸으면은 온 이렇게 되죠. 반대로 요 전압을 자, 요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요 전압을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오프가 되나요? 여기 낮은 전압이 들어가면 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거를 컷오프 차단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다리 3개 달린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다. 다리가 3개니까 좀 너무 이상하다, 그지? 그러니까 요건 뭐라 그럴까? 이거 제어다리. 제어단자가 있는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 아까 다이오드가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였었는데 다이오드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없었죠. 얘는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온.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오프. 이게 TR이야. 지금 증폭기 하는 거 아니에요? 스위치 하는 거야, 스위치. 다리가 3개 달린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 제어단자가 있는 전압구동 전자 스위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오프하고 온 상태밖에 없어요. 오프하고 온 상태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VCE IC. 자, 대문자는 직류고 두 번째 천자는 공통단자를 얘기한다. 공통단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단자가 에미터라는 표시야. 그래서 여기 이제 에미터 공통, 에미터 접지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얘가 뭐냐,
내가 베이스 전류죠. 응? 베이스 전류 1, 2, 3, 4. 그러니까 베이스 전류를 크게 하면은 컬렉터 전류도 거기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크로 암페어면은 여기는 미리 암페어가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요 전류, 예를 들어서 여기가 IC4가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40 마이크로 암페어인데 얘가요 4 미리 암페어가 흘렀다면은 베이스 전류에 비해서 컬렉터 전류는 몇 배 더 많이 흐른 거예요. 100배 더 많이 흐른 거 맞아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IB, IC 전류 증폭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전류 증폭률. 그러면은 뭐 여기는 3mA, 여기는 2mA, 여기는 1mA, 뭐 여기는 30 마이크로, 여기는 20 마이크로, 여기는 10 마이크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ETR의 베타가 100이라는 표시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여기 베이스에 흘려준 전류, 컬렉터 흐르는 전류의 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0.2V 정도 돼. 그러니까 여기 얼마 걸린다고요? 0.2V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 얼마 걸린다고요? 0.2V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의 전류가 흘러요. 그런 전류를 무슨 전류라 그럴까? 누설 전류. 자, 이 약간의 전류가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뭐예요? 베이스 전류를 전혀 흘리지 않았는데도 약간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요 전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오프.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 오프? 여기 뭐? 온. 오프, 온, 오프, 온. 그래서 여기가 컷업, 여기는 세츄레이션. 자, 스위치는 어디를 이용한다? 여기하고 여기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폭기는 어디 이용하는데요? 자, 스위치는 오프, 온. 이것만 이용하는데 증폭기는 여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슨 영역이라 그럴까요? 활성 영역이라 그래요. 액티브 리전이라 그래요. 액티브 리전.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영역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동작점을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증폭기가 되는 거야. 증폭기. 이 동작점 선정해 주는 회로를 무슨 회로라 그런다? 바이어스 회로라 그러는 거. 바이어스. 나 여기다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동작점, 신호가 안 들어갈 때 여기 동작점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다? 바이어스 회로다. 그런데 나는 스위치로 쓸 거예요. 그럼 동작점 여기다 놓는 거 아니지? 여기하고 요거하고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럼 뭐다? 스위치.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스위치야, 스위치.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작점이 여기 오는 증폭기 같은 거 다음에 하고, 오늘은 스위치. 자, 스위치에서 0.2V 기억. 자,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돼야지 오프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를 이렇게 좀 그려서 생각하면은 해석이 쉬울 거다. 자, 그럼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모스 FET 소자는 스위치로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스위치.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냐? 이게 N채널이야. N채널. 자, 물성적으로 물성적으로 드레인, 소스, 게이트, N채널, N 원래 이렇게 그리면 요게 요거야. 이게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단자인데요. 자, 뭐 자, 이거 기호 물성적인 거 그러면은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가 자기학 기초에서 얘기하는 유전분극이 일어나는 소자야. 유전분극이 일어나요. 유전분극. 유전분극이 일어나는 소자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어져 있잖아. 그치? 끊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거예요. 전류를 흘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어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2를 인가해 주는 거야. 응? 자, 그러면은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유전분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잘 연구를 해봐. 유전분극이 하나.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얇은 막입니다. 내가 일부러 두껍게 그린 거야, 강조하려고. 아주 얇은 막이야.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던 전자애들이 자기학에서 정전기력 배웠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땡기고 하는 거 배웠죠. 자기학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기학이 좀 기초가 돼야지 쉬워. 자, 이렇게 전자들이 다리를 놔주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흐를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N채널 증가형입니다. 자, N채널 증가형.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자, VGS 드레인, 자, GS. 당시 이 서브스트레이트 단자는 얘랑 이렇게 묶어서 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전류가 안 흘렀어요. 그런데 플러스를 인가하는 어느 포인트에서부터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스레스홀드 전압이라 그러죠. 여기가 무슨 상황이에요? 온 상황. 여기는 무슨 상황? 오프 상황.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건 스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위치라고 강조했어. 증폭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스위치. 자, 여기가 뭐라고? 온. 여기가 뭐라고? 오프.
그러니까 요 한계 전압보다 높은 전압만 가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딱 가면은 촥 이렇게 온이 되는 게 이게 N채널이야. N채널 이해되겠어요? 자, 기호는 어떻게 화살표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기호를 많이 쓴다. 자, P채널은요 똑같아. P채널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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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화살표만 밖으로 해주면 돼요. 이게 P채널입니다. 게이트, 드레인, 소스. 자, 물성적인 거. 피, 단자 따고 유전분곡 게이트 단자. 자, N 서브스트레이트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볼까요? 아까 이쪽으로 했으니까. 자, 여기가 여기서 여기 전류 흐르려면 여기 뭐가 이렇게 돼야 돼? 전공들이 이렇게 다리를 놔줘야죠. 그러면 전공이 다리를 놓으려면 유전분곡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면 유전분곡 이렇게 생기려면 여기에 뭘 걸어줘야 되는 거야? 응? 마이너스를 걸어줘야지 온다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기호가 바로 이쪽으로 VGS 드레인 전류, 여기서 얼마 이상의 요걸 걸어주면은 온대요 안 돼요? 됩니까? 오프 되지? 0에서 오프 되죠? 마이너스 딱 거는 포인트에서 온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P채널이다. 자, 그래서 스위치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N채널 증가형이 가장 많이 쓰인다. 스위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스위치로 거의 안 쓰여. 공핍점. 스위치로 거의 안 쓰여. 뭐 어떻게 되는데요? 뭐 이건 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구태여 뭐 안 쓰인다는데 할 필요 있겠어? 꼭 하고 싶어요. 그럼 해. 이렇게 그리면 이게 N채널.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응? 전류가 흐르다가 여기서 가면 그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 N채널은 N채널 조그맣게 안 중요하니까. 여기에 이미 채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채널이 있었다는 거야. 처음에 전류가 잘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쫓아내는 공핍 상태로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려면 유전분곡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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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유전분곡은 이렇게 생겨야 됩니까? 전자를 쫓아내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와야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걸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드레인 처음에는 전류가 왕창 흘렀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더라. 얘가 뭐야?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 그래요? 코어 드레인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스위치로 안 쓰는 이유 알겠어요? 스위치로 안 쓰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안 넣으면 무조건 온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 불편해. 소비도 많고. 이게 N채널이야. 그럼 P채널은?
이렇게 생겼어. 드레인 소스 게이트, 드레인 소스 게이트 채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채널을 공급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반발. 여기가 뭘 걸어줘야 되겠어? 이렇게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처음에 전류 흘렀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핀치 오프 전압, 여기 뭐예요? 오프.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P채널 공급입점. 스위치로 안 써. 스위치로는 요것만 써. 그 중에서 뭐, N채널. 이거 기억해요. 자, 이거 보세요. 입력 임피던스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게이트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여기. 안 흐르지? 게이트 전류 안 흐르죠? 예. 굉장히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특성이에요. 자, 이제 MOS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이게 뭐냐? 대전압 대전류 계통에는 얘가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UPS 무정전 전원 장치, 인버터. SMPS 다 이런 것 중에는 이런 것들이 쓰여요. 그래서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갖고요. 전류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큰 특징이 있다. 이게 바로 게이트가 절연된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러 트랜지스터가 IGBT야. 이 소자도 좀 알아주시고 이게 요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는 게 뭐냐. 이게 전력전자 쪽이다. 그런데 이쪽 비중이 커질 거다. 왜? 신재생 뜰 거고, 그 다음에 뭐 전기철도 뜰 거고, 예상을 해보면 대략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지죠. 자, 요거 보자. 여기는 어디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메트로, 뭐 서울 도시철도. 응? 이게요. 쳐보면은 한 10개가 넘어갈 걸. 응? 여기 한번 뭐 여기에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신분당선도 있고 뭐 대구도시철도 뭐 대전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런데 대부분 다 인력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포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베이비 부머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엄청난 인력이 들어와줘야지 유지가 되겠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메피아 그래가지고 한 문제 있었잖아. 그것도 자체 인력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은 글쎄, 자체 인력으로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럼 엄청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글쎄, 그게 다 세금으로 돌아가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응?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가 전부 다 뭐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지? 여기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한전, 뭐 전력거래소, 여러분들은 전력거래소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고, 한수원, 그 다음에 다섯 개 발전 자회사가 있죠?
여기 보면은 뭐 남동 발전, 뭐 서부 발전, 남부 발전, 뭐 되게 많어. 걔들이 다 뭐예요? 요걸 지금 할 수밖에 없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토 의정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파리 뭐 기후 협약으로 이름표를 바꿔 다르면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압력을 좀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을 얼마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지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이제 봐주셔야 돼. 전에는 안 나왔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올 거다. 그게 아니야. 중요 부분은 자꾸 언급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내가 카페에다 좀 올려놨을 거야. 한번 부지런한 친구들은 한 2, 3일 전에 내가 PPT 올려놓은 거 봤지? 그게 먼저 주에 그 기술인 협회에서 좀 특강을 요청해서 좀 해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어.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년연장을 갖다가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년연장이 내년에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년 정년연장 시켜놨죠. 그게 내년에 끝난다고. 내년에 끝나면 아마 엄청나게 빠져나가면 엄청난 인력이 들어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 내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잖아. 그치? 올해 들어가야지. 만에 하나 올해 못 들어간 친구 있으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응? 그럼 아마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 그것밖에 없어. 응? 올해 들어가면 제일 좋은 거고. 응?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걔가 빠져나가야지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자, IGBT가 뭔지 알겠죠? 예. 자, 요거는 뭐다? 대전류고. 요거는 입력이 비트수 굉장히 높으니까 대전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두 개만 좀 기억해. 그래서 인버터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SCR. 자, SCR.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1장에 반도체를 해주고 2장으로 가는 게 맞는데 반도체 대신에 뭐 자기학 기초를 좀 해둘라 그래가지고 그쪽을 좀 하는 바람에 이쪽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자기학 기초는 지금 아직 종강 안 됐죠. 그래서 그 저녁반 원래 화요일날 저녁반이 자기학 기초였었지. 근데 아직 종강이 안 됐어. 한 절반 정도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그 2시 타임 진행하고 안 끝나면 내가 목요일 날 통신이론도 문제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 2시 타임에서 요번 주에 다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자회로 통신이론이 문제풀이가 다 진행이 되는데 요번 주 2시 타임은 자기학 기초 마무리를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주는 2시 타임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학 기초야. 다음 주부터 문제가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SCR. SCR은 사이리스터 일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응? 자, 요 사이리스터는 자, 사이리스터는 이렇게 PNPN 정션이 돼 있죠. 이거 봐봐. 이건 뭐야? 하나, 둘, 셋. 여기는 뭐지? 하나, 둘, 셋, 넷. 예, 이거의 패밀리 네임이 사이리스터야, 사이리스터.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이리스터라 그런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뭐냐? 응? 게이트지.
애노드, 캐소드, 애노드, 캐소드. 다시 합시다. 여기 없으면 다이오드 맞아요? 이게 있으면 SCR이야. 그럼 얘가 뭐야? 제어 단자가 있는 다이오드네. 유상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자, 그래서 자, PNPN 정전이네. 봐봐. 이렇게 딱 자르면은 PNP, NPN 이렇게 그릴 수 있어. 피엔피 아닌가? 여기가 피지? 엔 이렇게 쓰면 이제 엔피엔이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야? 피엔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요거 하나 그렸어 지금. 밑에 거 하나 그릴게. 엔, 피, 엔. 자, 엔, 피, 엔. 맞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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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자, 요거 등가열과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 단자 뺐어? 제어 단자. 여기서 애노드, 캐소드. 이게 SCR이야, SCR. 자, SCR 아셔야 됩니다. SCR.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요 전압을 쫙 올리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만 한번 보자고요. 쫙 전압이 올라가면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0.7V 정도면 온돼 버린다. 그지?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브레이크 다운 되기 전에는 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애노드, 캐소드, 애노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게이트에 아무런 전류도 흘리지 않았을 때, 얘가 계속해서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다가, 어느 포인트가 되면은 요 포인트가 브레이크 다운 되는 거야. 요 포인트가 바로 얘가 브레이크 다운 되는 포인트입니다. 브레이크 다운 되면서 전류가 왕창 흐르는데, 전류가 이렇게 왕창 흐르는데 이게 온이 되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여기서 온 돼야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얘가 온되면 몇 볼트 걸려요? 여기 몇 볼트 걸려요? 여기 몇 볼트 걸려요? 0.2? 0.7. 얼마? 0.9 걸리니까 여기가 바로 0.9V가 되기 때문에 주저앉은 다음에 탁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합시다. 0.7 온, 브레이크 다운 온, 0.2. 0.2에다가 0.7, 여기는 얼마 걸린다고요? 0.9V가 걸리면서 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위치 온입니다.
됐어요. 여기에는 게이트 전류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게이트 전류를 전혀 흘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합시다. 요 전류를 홀드. 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전류야. 온 상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애노드 전류. 자, 온 상태 유지 최소 애노드 전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홀드 전류라 그래. 홀드 전류. 그러니까 여기는 온 상태가 유지가 되는 최소 애노드 전류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한번 온대잖아요. 한번 온대면은 전류가 계속 흘러요. 그래서 게이트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게이트가. 그래서 게이트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브레이크 다운 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이렇게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바로 게이트 전류를 조금 흘려주면 여기서 조금 흘려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조금 흘려주면은 조금 흘려준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네. 여기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탁 이렇게 될 수 있어. 조금 더 많이 흘려주면은 예, 요걸 더 낮출 수 있어. 이렇게 더 낮출 수 있어. 이렇게 더 낮출 수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턴 온대는 이거를 제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여기 가지고 뭘 조정한다고요? 턴 온 시키는 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턴 온 시킬 거냐? 어디서 턴 온 시킬 거냐? 자, 역방향은 똑같아.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자, 뭐 대충 그렸어요. 0 자, 얘가 들어오면 온이지.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오프지. 이게 다이오드예요. 이게 다이오드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난이도 올릴 거예요. 맞아요.
45도 라디안으로 4분의 파이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면은 여기서 여기서 온을 하는 거예요. 자, 자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를 빨리 보세요. 얘는 제어가 안 되니까 그냥 플러스면 온이지. 근데 얘는 여기 온 아니고요. 여기서 온을 시킬 수 있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점호각이다, 제어각이다, 위상각이다, 어떤 뭐 책마다 부르는 명칭이 많아요. 자, 제어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 자,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이게 여기가 전압층 맞아요. 여기 봐. 게이트 전류를 얼마로 해줄 거냐에 따라서 이 온되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거 봐봐. 여기 보면은 이게 온되는 포인트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건 게이트 전류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전압 올라가는 전압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게 DC야, DC. 그러면은 0.45에 2. 이거는 AC의 실오치야, 실오치. AC의 실오치. 그러면은 요게 되면은 요거에다가 하나만 기억해. 2 플러스 코사인 알파. 요 코사인 알파만. 요게 알파야, 알파. 이게 알파라고. 자, 그러면은 제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DC 전압의 크기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한번 해봐. 알파 0도 넣어보자. 알파 0도면은 여기 맞아요. 알파가 0 들어가면은 코사인 0도는 1, 1 더하기 1은 2, 땅. 이게 그냥 되지. 돼요. 되잖아. 그러니까 요 알파를 컨트롤 해가지고 요걸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얘기야. 이게 뭐죠? DC의 전압이야. 이거는 뭐라고? AC의 무슨 치? 얘기 안 해도 AC는 실효치야. 얘기 안 해도 AC는 실효치고 DC는 평균치입니다. 예, 요거 외우세요. 요게 붙어요. 그래서 위상 제어에서 전압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잖아. 코일을 왕창 감은 애들은 L 성분이 이렇게 있지? 알 성분이 있지.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를 동안에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겠죠. 전류가 흐를 기간에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었는데 전류가 끊어지니까 시험 문제야. 전류가 끊어지니까 여기는 축적됐던 에너지를 뭐 한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 축적, 에너지 방전, 맞아? 맞아요. 자, 그래서 파형을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이 파형이 밑에 이렇게 뿔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야.
요 뿔이 왜 생긴다고? 요것 때문에 생기는 거. 자, 요 뿔 보이지? 아이, 빨리 봐. 요 뿔이 왜 생기냐고? 이것 때문에 생긴다고? 이거 대책을 물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초지, 기초. 됐어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러면 이 뿔이 없어져. 자, 그래서 활류, 프라이휠. 자, 이거 왜 다른지 알겠어요? 요거 다는 이유, L의 무슨 현상? 과도 현상. 자, 요거 이름 뭐라고? 프라이휠. 우리말로는 환, 돈다는 거야. 돌아라 전류야. 이거 해주는 다이오드, 환류 다이오드가 돼줄 수 있죠. 자, 이제 SCR의 위상 제어는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한류 다이오드가 뭔지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난이도 올리자. 자, L 회로에서는 전압이 앞서요, 전류가 앞서요? 전압이 앞서죠. 전압이 앞서죠. 그러면은 전압이 들어온 다음에 전류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류가 늦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각은 뭐보다 커야 돼? 이게, 자, 정리하자. 역률각이 뭐야, 역률각이? 역률각이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상차각이 역률각이지? 전압과 전류의 상차각이 역률각이죠? 역률, 코사인 세타, 끼인각. 역률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4분의 파이 된다면은 역률각은 여기에 있으면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코사인 세타가 이걸 넘어가면 제어가 안 되고 여기 정도 오야지 제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역률이 4분의 파이 여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시 이 관계가. 그래서 이것도 체크할 게 많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할 거는, 자, 턴 오는 아주 간단하게 됐는데 이거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턴 오프가 굉장히 곤란한 거야. 턴 오프가 아주 곤란한 거야. 그래서 이 턴 오프를 어떻게 시킬 거냐, 시키는 방법은 1번 자, 애노드 캐스트 간의 극성을 반전하는 거야. 요 두 개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걸었다면 이쪽을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 걸으면은 이렇게 되면서 오프가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버려.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오프가 된단 말이야. 네, 또 하나 방법. 자, 여기가 무슨 전류라고요? 요지 전류. 요지 전류 밑으로 가면 온대에 오프돼요. 오프되지. 그래서 요 애노드 전류를 요지 전류보다 작게 하면 오프가 되는 거예요. 오프하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 이걸 뒤집거나 이 전류를 아주, 이 전류를 아예 자꾸 죽이는 거야. 이 전류를 어디까지 죽인다고요? 요지 전류 이하까지 줄인다고요. 그럼 오프가 됩니다. SCR의 오프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품.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예,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오프를 굉장히 고속으로 하겠다는 거야. 오프를 굉장히 고속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소자냐? 게이트 턴 오프 고속 가능한 거다. 이게 GTO야. 자, GTO가 뭐죠? 게이트 턴 오프를 고속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게이트 턴 오프를 고속으로 하겠다. 요 기호가 바로 오프를 고속으로 하겠다는 거야. SCR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아, 어떤 책에는 요 기호를 이렇게 그린 책도 일부 있어. 요렇게. 짝대기 하나 이렇게 그린 책도 있어. 뭐 상관없어, 그거는. GTO가 뭐라고요? SCR의 문제, 이거를 깨끗하게 해결했어. 그러면 GTO로 만약에 이거를 회로 설계를 바꿔주면은 띵띵. 자, 이거 봐. 회로 설계를 바꾸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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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빨리 봐. 이게 뭐야? 턴 온. 맞아요? 이게 뭐야? 턴 오프. 이게 뭐라고? 턴 온. 이게 뭐라고? 턴 오프. 턴 온. 턴 오프. 자, 이거 봐. 알파. 이거면은, 베타는 턴 오프 시키는 건데, 턴 오프 시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야. 여기가, 뭐, 2분의 파이면 90, 이게 뭐냐. 아, 이게, 4분의 파이가 45도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이거 바꾸자. 2분의 파이 하면 되지 뭐. 그지? 그럼 여기 얼마로 할까? 2분의 파이래. 미안해. 여기는 2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보다 큰 거 하면 되겠지 뭐. 자, 그래서 요거 2분의 파이예요. 내가 잘못 그렸어. 2분의 파이. 그래서 요거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는 작고 그 각이면은 턴오프를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GTO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요. GTO, SCR. 자, 오케이. 에이시 스위치라는 거지, 에이시 스위치. 뭐 좀 그림이 조금 안 이쁘지만 뭐 그냥 뭐 그렇다 그러고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요거고요.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액은 SCR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죠?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을 했다는 거예요.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했다.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자, 이게 이제 트라이액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은 어떤 컨트롤이 가능하냐면 자 자, 어떤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자, 뭐 그림이 조금 많이 푸지만 자, 봅시다. 이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여기가 요거지. 여기는 요거지. 1번 유상 제어, 2번 유상 제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유상 제어가 되는 거 이해돼요? 이게 뭐야? 이게 트라이액이야, 트라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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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액은 뭐냐? 다리가 몇 개? 두 개. 제어 단자가 있어, 없어? 제어 단자가 없으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 제어 단자가 없잖아. 제어 단자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런 모양이 그려지면은 얘는 뭐다? 다이액이 된다. 이렇게 좀 하시면 돼. 여기 제어 단자가 없어. 깨끗해. 그러면 이걸 다이액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몇 개? 두 개. 다리가 몇 개? 세 개. 트라이, 다이. 이거는 AC 스위치. 그래서 이거를 SSS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 자, 그럼 트라이액도 했고, 다이액도 했고, 뭐, GTO도 했고, SCR도 했고, 뭐, 또 뭐,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뭐라 그래? 사이리스터. 이 사이리스터는 패밀리 네임이에요. 얘들을 통칭해서 얘기할 때 얘들을 다 사이리스터라 그래. 사이리스터. 됐죠? 이제 사이리스터가 어떤 건지 이해했을 거고. 자, 한번 이거 답변해 볼까요? 자, AC 스위치로 SCR을 사용 가능할까요?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왜? 턴 오는 되지만 턴 오프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인버터나 자 초퍼나 SCR 못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거야. 다시 SCR 못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톤오프가 어려워요. 얘는 스위치가 뭔데 오프도 자유롭고 온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SCR은 오프가 안 돼, 오프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SCR은 스위치로 못 써요. 자, 스위치로 제일 좋은 건 뭐야? 이런 것들은 스위치로 쓰면 참 좋겠지? 요새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스위치는 요거예요. 요거는 요거의 장점과 요거의 장점을 컨비네이션 한 거야. 대전류와 대전압, 고전압, 높은 입력 임피던스 장점을 컨비네이션해서 만든 게 IGBT다. 이게 전기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신재생 분야에도 들어가고요.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자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 SCR은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이게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스위치로 못 쓴다. 예, 뭐 그 정도 하면은 기초적인 소자는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킷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자, 이건 좀 쉬었다 합시다.